3탄도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 뭐 정상적으로 제가 이전에 유료 사업을 했었으면은요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했었죠. 이 종목 제가 5천만 원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21만 원입니다. 21만 원. 자, 21만 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4만 5천원까지 빠졌습니다. 4만 5천원. 그러면 다섯 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정확히 100% 올랐어요. 100%. 100% 오르고 지금 약한30% 지금 주가를 반납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다시 빠져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였었을 때 4만 5천원을 깼으니까 이번에는 4만 원을 깨고 얼마로 빠질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봅니다. 2만 원. 2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뭐 20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2만 원 이하로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 원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만 5천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는데 반토막 더안 나겠습니까?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이면 내 잠재자산 21만 원만 찾아 먹어도 1,100%다. 1,100%. 근데 2만 원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랬을 때는 뭐 쇠폭이 터지는 거죠. 그냥 1,500% 뭐만 원까지 빠지면 그냥 2,000%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엄청난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료 그 사업을 할 때는요, 뭐 9년 가까이 유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평상시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추천해서 돈벌이 했으면 됐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추천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요. 국제 유가 그다음에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번 수익금입니다. 자그마치 2년치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240탄이라고 나오죠. 240탄. 자,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제가 240개 종목을 몽땅 샀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가 무조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213탄째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왜 집요하게, 4년 동안 수익률을 집요하게 준비를 했는가. 이제 때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때가 되면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는 수익률 근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잘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인연 맺는 길. 자,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이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앞으로 당분간 대공황이 끝날 때까지는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라는 이 카페의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대로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업 인형을 보십시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민 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대공황이 터지는 첫 번째 신호탄.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오늘서부터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권이 왔죠.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을 하시고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이 어려운 시기에 10배로 이상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12탄입니다. 212탄.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경제 대공황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엄청나게 큰 후폭풍으로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에 나를 만나는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제가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요,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이렇게 4년 동안 카페 방장이 꾸준하게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단한 군데도 없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2탄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42만 원입니다. 42만 원. 잠재 자산이 42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 종목이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죠. 뭐 하나 빠질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종합 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6만 5천 원까지 깼어요. 6만 5천 원. 자, 42만 원짜리가 6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거의 뭐 8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종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고 회사의 업력,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이런 종목은 최하 5천만 원을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 추천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료 사업을 접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지식인의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가 유료 추천업을 했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직장에서 다 퇴직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지식인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지금 바꾸면서
여러분들 자본이 없다라고 해도, 아니면 이번 급락장에 전 재산을 잃었다라고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꿔 드리겠다.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 자산이 42만원짜리가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40% 정도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요, 2만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2만원. 자, 2만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이거 지금도 초대박이에요. 지금도 평상시 같으면은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6만 5천 원을 깨고 2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자, 2만 원이면은요, 목표가를 1차 어디로 잡을 것이냐? 목표가를 20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 1400포인트였었을 때도 6만 5천 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6,500원을,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2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고요. 1차 목표가 20만원만 잡아도 1,000%는 거저 먹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 종목 무조건 이한 종목으로 제 추천 금액이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5천만 원을, 이전에도 이런 종목은 제가 5천만 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돈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식 시장에서 많이 손실이 분들,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라고요.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여기 후원금 제도라고 있죠.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 제도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은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돈을 많이 벌어준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대로 같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모조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212탄인데, 212탄, 220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게 돈 버는,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240개 종목이라고. 여기 지금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자,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제가 지금 212탄째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률 240개를 제가 몽땅 추천하고 제가 다 샀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샀고요. 자, 이제 이때보다 더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월 배당을 6%씩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 있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 이제 여태까지 돈 버는 비결,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였는데 제가 잠시 수익 사업을 멈췄어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이날 이 포스트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번에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이 왔죠. 넋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 올라타신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모조리 다 옮겨 타십시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 사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국가부도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헛뜻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들 방송 매일 쫓아다니면서 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 보유주식 몽땅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찍어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11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올린 수익률입니다. 이때 수익률보다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211탄인데, 이 종목이 4배, 5배 넘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8,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뭐 두토막 가까이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다지 많이 빠진 종목 아니에요. 잠재자산이 8,000원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한 거의 두토막 정도 이렇게 났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거기에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심하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가 항상 그렇죠. 211탄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자, 대공황이 오면,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도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뭐 7토막, 8토막이 나는 구간입니다. 1,000원 대면.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이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영업이익이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폭이 크지는 않다. 사내 현금 흐름도 아직은 양호하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거의 다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차피 감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원이라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는 터지는 종목이고요. 1,000원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자산 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12,000원까지 홀딩을 할 겁니다. 12,000원. 그러면 1,200%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근데 여기에 쇠폭이 터져서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빠진다면, 그건 뭐 2,000 단위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약간 손실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뭐 이렇게 좋은 종목 잠재자산 대비 8천 원 대비 천 원까지 빠지면 거의 뭐 8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이전 같으면은 1,000만 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멤버십 후원제도로 바꿔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그리고 그나마 나는 후원할 돈도 없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 대공황이 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나를 누르시면은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이 밑에는요, 유료 카페인데, 제가 지금 유료 카페를 지금 잠시 수독을 했습니다. 자, 이 후원제도, 멤버십 후원제도를 링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매달 18일입니다. 매달 18일 날, 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배당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네이버에서 나를 때려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 운영을 한지 지금 9년이 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는 할수 없지 않는가. 자, 평상시에는 제가 유료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잠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회원제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오른쪽에 이거를 보십시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이번 급락장에 미국의 그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 자, 월가이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한 이 포지션을 내가 봤다. 그날이 바로 요 날이다. 자,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한번 정확하게 고점에서 급락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